동맥경화, 무슨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포막과 세포핵입니다. 근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콜레스테롤 없으면 못 만들어요. 세포 못 만들어. 그렇죠?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콜레스테롤을 생산해 냅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면 그거 좀 먹으면 어때? 네, 먹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필요한 양만큼의 콜레스테롤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가외로 먹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남아 돌아가는 건 이건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남아 돌아가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체외로 나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콜레스테롤은 워낙 중요한 물질이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남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 돌아가면 그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피 속에 녹은 게 남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염전에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 있는데, 그게 염전에서 자꾸 쨍쨍 쪼이는 햇볕이 쪼이면 바닷물이 자꾸 어떻게 증발하면 소금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소금이 녹아있지 않고 어떻게 고체 상태로 나타나요. 그처럼 여러분, 이런 병이 있잖아요. 담석증은 무슨 병이에요?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돌이 생길까요? 그것도 뭐가 더, 이 담즙을 구성하는 물질이 세 가지인데. 뭐, 여러분, 세 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돌이 생겨. 왜?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돌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담석증이 되면 자꾸 담낭을 잘라낸다든가 뭐 그렇게 수술해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 섭취를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계신 이런 건강식에는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계란 잡수시면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노른자 위에 그 계란은 또 특별히, 그렇죠? 레시틴이라는 어떤 물질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 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이렇게 혈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 참 놀라운 발견을 최근에 과학자들이 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육식에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물질입니다. 식물성 음식 속에는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 즉 동물성 음식, 육식을 많이 하면 그게 담즙에도 녹아 있는 건데, 담즙에 녹아 있는 콜레스테롤을 양이 점점 뭐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그 콜레스테롤이 결정체를 이루어서 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 담낭에 생긴 콜레스테롤 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예? 예? 염전에 소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있죠. 뭐, 어떻게 되면 없어져요? 비 오면 없어지지. 다시 녹아서 없어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물도 많이 마셔주고, 콜레스테롤, 더 이상 콜레스테롤 섭취를 어떻게 안 하고, 건강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농도가 점점 어떻게 낮아지면 결정체가 다시 액체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담석, 그렇게 수술해서 담낭을 떼내고 뭐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돌을 깨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뉴스타트 안 하려고 용을 써요. 뉴스타트 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남아 돌아가면 우리 피 속에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니까 이게 혈관 벽에 쌓여요. 혈관벽에 쌓여. 그래서 혈관벽에 쌓이면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딱딱해지니까 혈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벽에 딱딱한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유연하든 잘 늘어나고 잘 확장되고 수축도 할 수 있고 그런 혈관들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해지는 거를 무슨 뭐 된다 그래요? 경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경화가 됐다는 말은 너무 많은 남아 돌아가는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 가지고 어디에 쌓여요? 혈관 벽에 쌓이면 그 혈관, 그 콜레스테롤이 그 딱딱한 굳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자체도 굳어지는 동맥 경화가 생긴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동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안에, 이 동맥이다. 그러면 이게 안에다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통로가 좁아지죠, 그렇죠? 여기서 좁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나? 왜? 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세게 어떻게 피를 뿜어줘야 되니까 자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하면 혈압약 가지고는 혈압이 낮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혈압약은 그저 심장이 피를 세게 뿜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를 세게 뿜지 않으니까 혈압은 그 약 효과가 있는 동안만은 뭐예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약 효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뭐 4시간, 5시간 지나면 혈압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2번 이렇게 혈압약을 먹는데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먹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임시로 그때 맞춰서 뭐 심장이 피를 뿜는 그 힘만 임시로 약화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지, 혈압. 그러니까 혈압도 안 났고, 뭐도 안 났고, 동맥경화도 안 나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안 나니까 고혈압이 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참, 현재 의료 시스템은 참으로 비합리적이에요. 이걸 원인을 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네?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그죠? 잠만 말고, 뭐만 하면 돼? 야, 뉴 스타트만 하면 모든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가 너무 알려지면 곤란해요. 왜 곤란한 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현대 의학은 아주 이 뉴스타트를 가능한 한 이렇게 쳐다보지를 뭐요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어요. 뉴스타트가 탁 도입이 되면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다 이 강원도 좋은 그 계곡마다 산골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뉴스타트 센터를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속초에 와서 뉴스타트 교육을 받고 각자 뉴스타트 센터에서 뉴스타트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심장입니다. 심장. 요건 뭐예요, 요거? 예, 요게 이제 메인 타입. 예, 대동맥. 대동맥. 예, 심장에서 이제 피를 온 몸으로 뿜어내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양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빠져요, 쫙 빠져요. 자, 그런데 이 대동맥에서 맨 처음에 갈라져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 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같이 생긴 동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맥이 무슨 관같이 생긴 게 있냐. 그 이유가, 그렇게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심장을 머리통으로 보자, 이거예요. 보면, 이 관상동맥은 이 머리에 뭐를 씌운 것처럼
관을 씌운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뺑 돌아서 있고 그다음 여기서 쭉 이렇게 또 가지가 내려오고 그래서 관같이 생긴 동맥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 중에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상동맥은 어디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니까 심장에다가 그렇죠. 그 이제 심장에다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맨날 뭐 해야 되는데 차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 그래서 피를 뿜어내고 또 이완해서 뿜어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니까 계속 무엇의 공급이 많아야 돼? 산소 공급이 자꾸 와야 돼. 네, 산소 공급. 네. 자, 그런데 관상동맥이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보면 이렇게 탁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을 잘라보면 모든 동맥은 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 막, 그것을 동맥 내막이라고 부릅니다. 동맥 내막. 그 다음에 이 중간층이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층은 이거는 외막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맥 경화는 이 안쪽 벽에 내막의 콜레스테롤이 내막하고 그다음에 여기 근육층하고 그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건데 최근에 한국에서 많아지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뇌혈관에 그 꽈리 같은 게 생겨요. 아시겠죠? 꽈리. 예. 그래서 그거를 뇌혈관 동맥 류라고 그래요. 꽈리겠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건강한 혈관인데, 네. 건강한 혈관인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꽈리가 생겨. 꽈리가 생겨.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병은 이 큰 동맥에도 이 동맥류가 생겨. 그건 이제 꽈리가 아니지만은 일로 나가다가 네. 동맥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꽈리가 됐다든가 이렇게 된 부위는 어떤 부위예요? 건강한 부위일까요? 이게 비정상적인 부위야. 그러니까 약해진 부위야. 그래서 약해지면 심장이 피를 세게 뿜거나 그럴 때 이게 불룩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맥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뇌동맥에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가 잘 터져요. 이게 약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고, 그럼 어떤 경우에 잘 터지겠습니까? 혈압이 갑자기 팍 올라갔을 때. 네. 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팍 어떻게 올라갑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렸을 때, 열받았을 때, 아시겠죠? 갑자기 무슨 뛰었다든가, 알죠? 갑자기 그냥 가파른 경사로 급히 올라가야 된다든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뇌동맥류가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뇌동맥들은 가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이 뇌동맥류를 선천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선천 유전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뇌동맥류 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 깊이 해보니까 아 이게 이 큰 동맥에 오는 이런 동맥류하고 뇌동맥에 생기는 동맥류하고 이게 같은 성질이다. 결국은 후천적으로 생긴 병인데 무슨 병이야? 동맥벽이 약해져서 생긴. 그럼 동맥벽이 왜 약해졌냐? 예. 네.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요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첫째 이 동맥을 자르면 몇 층이 나온다? 예, 3층이 나온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그렇죠? 모세혈관들인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 자, 요게 이제 동맥이다. 동맥.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동맥에 이 동맥이 이 벽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3층으로 된 벽에도 뭐가 공급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작은 혈관이 들어가야 돼. 모세혈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벽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이 모세혈관이 와서 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을 좋아한다.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요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 바로 요거. 그렇죠. 모세혈관인데. 그러면, 이, 뉴스타트를 하면 피가 맑아서, 이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탁탁 분리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잘 통과를 해.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하고 하는데, 삼겹살 먹고 나면, 새우튀김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각, 여기저기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겹살을 막 먹어가지고, 여기 모세혈관이 막혔답시다, 여기. 여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동맥혈관이 영양소나 산소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없죠. 그러면 근육이나 동맥벽을 이루는 근육이나 이런 게 강해질까, 약해질까? 물론 약해지죠. 그래서 불러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처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그 놀랍습니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걸 배운 일이 없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기름과 뭐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동물을 도살할 때
그 동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 속에 굉장히 나쁜 물질이 많이 생겨. 그래서 피 먹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름은 누구 거라고? 자, 모든 무엇은 기름은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우리 몸에 병나게 하는 기름은 너가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모든 죄는 누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먹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과학이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기름 있는 채로는 절대 고기를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소위 이런 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의 그 근거가 굉장히 옳은 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참 옛날부터요 비슷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돼지고기 먹어봐야 본전 못 찾는다.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먹어? 디립다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 기름을 쫙 빼고 그렇게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뉴스타트 건강식에는 기름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리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기 섭취가 너무 많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내 동맥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뭐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수술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열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잡아매 가지고 잘라내고 이제 꼬매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꼭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석증 생겼다고 꼭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뭐만 하면 돼? 뉴 스타트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될까요? 이것도 난리를 치고, 이것도 이제 여기 자릅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거 잘라요.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잘라진 부분에 소위 인공혈관을 갖다 붙입니다. 인공혈관을 갖다 붙이고 나면 그것도 골치 아파. 이제 그 후에도 그러면 온갖 약을 다 먹어야 돼. 그 혈액응고 방지제도 먹어야 되고 뭐 골치 아파요. 그러면 자 이거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유가 되려면. 자, 이제 뭐,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왜 뉴스타트 하면 저게 나을까?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뉴스타트 하면 낫는 이유는, 다시, 이제, 그 혈관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하고 좀 운동하시고 스트레칭하고 물 착실히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모세혈관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한 부분에 모세혈관들이 다 재생해요.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더 이렇게 촘촘해지고 필요한 곳에 옛날에 필요한 곳에 이 고지방 식사를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던 부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부위에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그 부위에 새로 세포가 또 증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다시 생겨. 그러니까 여기 약해져 있는 그렇죠? 여기 이제 왜 여기 모세혈관이 자주 막혔겠죠. 그런데 여기 모세혈관이 다시 생기면 여기 이제 영양소 공급이 다시 되니까 근육 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증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롭게 증식한 근육 세포는 정상 세포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정상화돼 가서 나중에는 저 꽈리가 깨끗이 없어져 버립니다. 난리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가서 이거?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암 걸릴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창조한 것 같아요. 모르고 창조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창조한 것 같아요. 왜? 왜? 왜 예상을 했을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거를 미리 알았습니다. 왜 알았게?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2부 세미나 때 나올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디다 창조했냐? 지구에다가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도 인간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곳에는 조건적 생각이 없어요. 그곳은 생명밖에 없어. 뭐는 없어? 사망은 없어. 그곳에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해. 우리는 이 지구에서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좀 쪼다 같아, 병신 같아. 그것을 죄의 세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구 같은 세상. 왜?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취급받는 것이 이게 죄의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맨날 뭐밖에 없어? 스트레스밖에 없어. 경쟁이 있고 스트레스, 위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말 안 듣는 놈을 더 사랑하거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나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이야.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를 하도록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조건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탁 창조하니까 금방 누가 나타나요? 예. 사단이 나타나. 사단이 바로 무엇의 창시자요? 죄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 조건적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존재를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통치인데,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뭐예요? 온 우주 정부가 통제 불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아무리 잘못해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네. 지금 이 통제불능이에요, 지구가.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 온 세상이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쓰레기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지도가 돼. 이거 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래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본주의도 망하는 거고, 또 뭐도 망해요? 사회주의도 다 망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가 망하는 것은 뭐 다 망했잖아, 사회주의 한.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사회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어떻게? 망하는 주의고, 자본주의도 보니까 망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게 옛날에는 잘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요. 왜 그래요? 그 미국의 자본주의가 잘 돌아갔던 이유는 뭐 때문에 돌아간 거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기독교를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좌파 정신을 가진 미국도 좌파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만 너무 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독교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뭐 십계명도 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불법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무슨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미국이 이제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 사랑이 없는 뭐예요? 사회주의. 이거 다 망해버립니다. 금방 망해요. 예.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미국의 그 자본가들이 다 투자하고, 예, 네, 개발시키고 해서 돈 확 벌면, 어떻게? 미국에서 그때 그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 온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많이 벌면 어떻게? 전부 사회 환원입니다. 네.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 돈 버는 사람들 뒤집다 막 벌써 막 1%, 2%,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가난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회주의도 다 나누자는 건데, 그렇죠. 그거 참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제도적으로 나누자 해봐야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제도적으로 나누려면, 나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뭐예요? 나누도록 제도화됐어. 그럼 어느 놈이 일하게?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주의 제도가 나와도 사랑 없이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이 한국도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사랑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이 있는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 돈 벌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다운 사회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도적 사회주의? 그건 위선입니다. 아시겠죠? 아, 위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허상이야. 그러면 될 것 같아도 다 실패했잖아요. 완전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제 참 왜 뉴스타트 얘기하다 왜 일로 갔을까? 하도 답답했어요 요즘. 참으로 답답한 때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 나라의 병도 뭘로 고쳐야 돼? 뉴스타트로 고쳐야 돼. 아시겠죠? 이 사랑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 자, 근데 이제 뭐 온 유럽도 다 기독교가 다 지금 멸망해. 기독교 뭐 교회 뭐 형편없죠. 뭐. 교회 사람 없어.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탁 깨닫고 일어서면 이거 굉장히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독교가 지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병도 낫고 나라도 건강해지는 그렇죠. 야, 뉴스타트 당을 하나 만들까요? 하기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옛날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한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피하신 분이야. 이분이 이제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해가지고 누구 소개를 하고 뉴스타트 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 딱 하니까 뭐 혈압 떨어지고 혈압약 끊고, 예, 여기 협심증으로 가슴 아프고 하던 것도 없어지고, 와, 이분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북 통일을 꿈꾸는 그런 분이었어. 그 옛날 김대중 씨와 아주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 이분이 저를 붙잡고 남북 통일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되기가 너무 뭐요? 힘들다. 왜 힘드냐? 통일 이념이 없다 이거야. 이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어떤 이념을 딱 제시했을 때 남한에서도 뭐요? 좋습니다. 북한에서도 뭐요? 좋습니다. 이럴 때 이념 통일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통일은 이건 맨날 삐거덕거리고 이건 도로 또 싸우게 되고 그냥 이념 통일. 뉴스타트가 통일 이념으로 뭐예요? 최고다 이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먼저 뉴스타트에 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사상을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남북 통일 이념으로 개발시키게 되면 북한 사람도 와서 공부하고 남한 사람도 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 국가를 만들면 남북은 쉽게 통일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래가지고 한참 꿈에 부풀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에 그 팔라고 내놓은 대학 캠퍼스를 보고 도로 댕기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인도 그 뭐 그 뭔가 그게 다시 생겨나면서 이분이 활동을 할 수 없고 다시 뭐예요? 요즘 말로 잠수함 탄다는 거. 그래가지고 허지부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통일이 돼요? 참나와 무슨 나? 거짓나. 저희 했잖아요.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아. 그건 거짓나야. 담배 끊어야 돼. 그건 뭐예요? 참나야. 그래서 참나와 거짓나가 이 우리 안에서 분열이 돼서 예.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명, 뉴 스타트,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거짓나와 참나가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것도, 병이 걸리는 것도 참나와 거짓나,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분열돼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뭐가 와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쫙 들어오면 거짓 나가 봐도 이 생명이 맞아 안 맞아? 와 맞다. 그 거짓 나도 생명을 받아들이고 참 나는 물론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속에 분열되었던 갈등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통일이 돼. 자, 제가 좀 철학적인 소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할 때 이미 이 지구에는 누가 와 있었어? 예,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이 여기에 보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했는데 누가 찾아와? 뱀이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뱀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설득시켜버려. 그래서 인간이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고 사단이 말하는 조건적이 돼야 돼라는 거기에 설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을 인간이 받아들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뭐예요? 아셨으니까 암 걸릴 것도 예상하셨기 때문에 T세포를 만들어서 암세포 죽일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름 먹지 말라. 즉, 뭐 먹지 말라? 콜레스테롤 먹지 말라. 그건 또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런데 인간은 이제 삼겹살을 막 정신없이 먹어댈 것을 요즘 뭐 한국 사람들 가면 막 삼겹살 어디 가도 삼겹살 구워.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거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넘쳐나니까 이렇게 쌓인다 이 말이에요. 이 쌓일 줄 알았게 몰랐게 하나님이 알았어요. 알고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두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 암세포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제약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항암 물질을 능가할 수는 뭐예요? 절대로 없어. 그 비교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서 생명을 받아들이시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 그 T세포 안의 유전자, 그 유전자 아무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그냥 깨끗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지금 어떤 인간, 어떤 제약회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항암 물질을 만들도록 딱 유전자로 프로그램을 짜 놓으신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 쌓인 것도 난리치지 않고 어떻게 깨끗이 없애도록 해 놓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자, 이 혈관입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칩시다. 여기 요거 뭐예요? 여기 쌓인 거. 에이, 콜레스테롤이. 여기도 쌓이고 여기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부분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좁아지니까 협심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막 세수를 막 급해서 막 빨리빨리 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뛰려면 산소 공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산소 공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꽉 아파요. 막 코끼리가 막 밟는 것 같아 가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병원에 가면 참 이런 면에서는 현대 의학이 끝내주게 발전돼 있어요. 원인 치료하는 데는 전혀 취미가 없어. 이런 거 진단해내는 기술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관, 여기 그 관 있죠, 여러분? 이게 파란색 관. 이 관, 관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혈관 안에 이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싹싹싹싹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까지 보내게? 심장까지 보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관상동맥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끝내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 훈련 잘 받은 사람은 돈 끌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 다 이거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전부터 돈 못 벌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이 재주는 있지만은. 그 화면을 보면서 기똥차는 거예요. 돈 굉장히 법니다. 한 건 하고 나면 한 건 하는데 몇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네. 얼마나 돈 벌겠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떠들어봐야. 이래가지고는 장사는 안 돼요. 해가지고 드디어 일로 탁 들어가서 이 관상동맥의 어느 부위, 어느 가지에 그 탁 해서 그걸 이제 주사를 탁 넣어가지고 탁,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 그,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맥혔다. 예를 들어서, 80%가 맥혔다, 90%가 맥혔다, 95%가 맥혔다. 이거를 다 측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게?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여기 조금 뭔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요게 스텐트라는 겁니다. 스텐트. 자, 제가 관을 그려드릴게요. 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여기에, 이렇게 아주 강한 플라스틱, 아주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쫙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혈관이고, 여기 뭐가 쌓여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위를 어떻게 해야 돼? 확장시켜야 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좁아져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이 환자가 막 맨날 아프고 숨도 가쁘고 큰일이죠. 그리고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이 아주 강하고 얇은
플라스틱 풍선입니다. 풍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놓고 그래서 이 여기 왜 구멍이 있냐고 하면 밖에서 여기서 뭐예요? 물을 꽉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풍선이 어떻게 해요? 뾰로하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면은 이게 막 강제로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확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안에 벽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너털너털해지잖아요. 그러면 너털너털한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분, 자 고속도로 만든다고 이 언덕 부분을 깎았어. 그럼 깎으면 산사태가 나요 안 나요? 비가 오고 그럼 거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 철망을 갖다 덮고 막 그거를 막 그렇죠? 콘크리트를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 철망을 막 고정시키고 해가지고 비가 와도 뭐예요? 산사태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거 하는 그 철망, 그 철망을 스탠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탠드를 그래서 밖에서 물을 확 넣으면 풍선이 확장을 촥 하면서 스탠드도 어떻게 확장을 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탠드만 남겨놓고 어떻게 관을 빼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고 여기 이제 물 넣기 직전이에요. 여기 이제 까만 거, 요, 투명한 요거는 플라스틱 풍선이고, 여기 이제 스탠트가 있죠. 그렇죠? 이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물 꽉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풍선이 뿔룩해지면서 이 혈관을 어떻게 된 겁니다? 확장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탠트만 남겨놓고 관을 빼버린다. 이거 한번 하면, 후! 완전 피가 자유롭게 통하니까. 막, 이야, 좋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스탠트 때문에 또 이제 약을 또 먹어야 돼. 왜? 이 스탠트를 박아놓으면 결국 이 본래 정상적인 혈관 내막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스탠트는 이건 금속이니까 이제 이렇게 부드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 지나가다 탁탁 마찰되면 파괴도 되고 그렇게 되면 피가 응고가 잘 되고 이 응고가 되면 또 혈관이 막히니까 결해서 먹는 게 뭐예요? 혈액 응고 방지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쌓이지 말라고 이런 콜레스테롤 다시 쌓이지 말라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약을 또 줘. 이래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병원에서. 그러면. 이거 뭐 스탠트 한 번씩 가서 검사하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난리를 안 치도록 하나님이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아, 하나님 해놨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놨는지. HDL이라는 이 특수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다 켜지면 이 HDL이라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HDL이 싹
당기면서 보다가 콜레스테롤 쌓인 부분이 있죠? 거기 가서 어떻게 HDL이 하면 콜레스테롤들이 싹 녹아버립니다. 어머, 진짜 어머. 콜레스테롤 녹아. 녹아.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자연치유가, 암이 자연치유가 될 수 있듯이 이 동맥경화도 자연치유 될 수 있도록 탁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뉴스타트 잘하면 이런 풍선 확장술, 스텐트 이런 거 안 바꿔도 어떻게 해?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완전히 옛날에 정상 혈관으로 이런 동맥류도 이런 동맥류도 저 동맥경화증도 다 하나님이 혈관을 옛날로 건강한 상태로 돌려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만병 뭐예요? 만병통치예요. 진짜로. 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병 났을 때 돈 드리고 치료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뭐예요? 안 하셨어. 병 난 김에 네 강, 내 강 좀 만나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내가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줄 테니까 너희는 뭐만 좀 협조해달라? 기본 여건을 준비하는 데만 협조해주면 만병은 내가 알아서 치유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이 뉴스타트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진짜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의사할 때는 여러분 미국서 의사할 때는 벤츠를 두 대씩 몰고 댕겼습니다. 한꺼번에 두 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큰 벤츠. 그러니까 폼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폼 들잡을 때는 스포츠카 벤츠. 자그마한 벤츠 있어요. 그거 타고 나가면, 야, 저 자식 진짜 돈 많이 벌었다. 그렇게 다 생각해요. 왜? 그게 큰 벤츠보다 더 비싸니까. 그때는 그 벤츠 타는 재미로. 돈 열심히 벌고 했는데 이제는 벤츠 안 타도 그렇죠. 기아 소렌토라도 괜찮아. 아시겠죠? 예? 네? 소렌토라도 그 벤츠 타는 맛보다는 뉴스타트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정말 이 인간의 의술로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으로, 사랑으로 치유를 체험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은, 이런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치유되는 체험은, 이거는 벤츠 같은 거 저리 가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우리 신미정 씨가 얘기 잘합니다. 끝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확신을 심어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혈압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고혈압도 알고 보면 뻔할 뻔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고 그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 그렇죠. 결국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을 것이냐, 결국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이냐. 무슨 영하고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결국은 정신체질 것인가, 잡신들에 휘둘릴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만 정말 만나서 생명을 받으시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믿음이 굳건해져서 정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